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V와 블랙핑크 제니 열애설 사진이 모두 합성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는 방탄소년단 V와 블랙핑크 제니가 열애 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진들이 잇따라 공개되어 팬들을 경악시켜 왔는데요. 지난 8월 23일 SNS는 방탄소년단 V가 머리를 다듬는 동안 블랙핑크 제니가 사진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5일에는 B의 아파트를 보이는 장소에서 B와 제니가 셀카를 찍고 있는 듯한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공개되자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합성이다, 아니다, 실제 사진이다 등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 수많은 언론들과 유튜버들이 이 사진들을 근거로 비와 제니의 열애설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와 제니가 함께 찍은 이 사진들이 모두 합성된 가짜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월 25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한 네티즌이 이 사진들을 최초로 공개한 유포자의 신상을 털어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하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네티즌은 해당 유포자에게 중국 보이그룹의 멤버와 한국 걸그룹의 멤버의 사진을 합성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은 혹시 당신이 사진 합성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죄송하며 이메일을 그냥 무시하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네티즌의 문의에 대해서 해당 유포자는 곧바로 사진 합성의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네티즌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면서 가격을 더 높여야 사진 합성을 해줄 수 있다는 가격 협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현지 언론들은 비와 제니의 열애설 사진이 모두 합성된 가짜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